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은 70번째 패턴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보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오늘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인데,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베이직 문형들, 한 7, 8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계속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영어 원서나 또 독해 지문들을 읽다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 이 70번째 패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코 그 빈도수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뭐 WH 의문문이 나오거나 의문사가 나오거나 또는 as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 may나 will 같은 것들이 오게 되는 구조가 첫 번째 문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고, ever, so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라던가 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세 번째는 명령문이 나오고 뒤에 A or B 구조가 나옵니다. 예, 아무튼 요세 개의 문형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밑에 가서.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예,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의문사 나와 있고 주어가 나와 있고 메이가 나와 있잖아요. 자, 몇번 문형이에요? 1번 문형이죠. 그쵸? 예,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쵸?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you will find the same thing. 너는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도요, 동사 원형 try죠? as 나왔죠? 그리고 you 주어죠? 조동사 may 있어. 이것도 동일하게 1번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너가 try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는 거죠. 너가 노력할지라도, 그죠? 너가 노력할지라도, you cannot do so.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자, 3번 보시면은, 3번은요, be it ever so humble이죠? 예. 여러분, 이게 몇번 문형이었어요? 2번 문형이었죠. 2번 문형. 자, 그래서 그것이 ever so humble이죠. humble은 무슨 뜻이에요? 초라한이죠. 초라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가 되겠죠. 그것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그쵸? 집과 같은 곳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 동사 원형 나왔죠? 의문사 나왔죠? 주어 나왔죠? might 나왔죠? 이것도 1번이죠, 1번. 그쵸? 그래서, 내가, 그쵸? 어디를 가든지 가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나왔죠? do what I might죠. 내가, 그쵸? 무엇을 하든지 가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은, Unspeakable gloom이에요. Unspeakable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이죠. 말할 수 없는입니다. 부정접두어 on이 붙었고, 그죠? gloom 하면 뭐예요? 우울함이죠. 그죠? 우울함.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이 언제나 haunted me죠. 나를 따라다닌다. 되셨죠? 예.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이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동사 원형 있죠? as 있죠? had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간 좀 불필요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번이랑 좀 비슷한 건데, 그죠? Work as hard as he will이에요. 그죠?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as hard가 좀 여기에 껴들어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뭐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쵸? 그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해석하게 되면 그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는 슬로우, 좀 더디대요. 뭐 하는 것이 더딥니까? 진보하는 데에 더디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진보하는 것이 좀 더딘 거죠. 예.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아까 1, 2, 3번에서 배운 문형이랑은 조금 다르죠. 1번이랑 좀 비슷하긴 해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원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as hard as를 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렇죠? 그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요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자,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은 자, 이것도 뭐가 지금 없습니까? 일단은 이 비동사가 지금 먼저 나왔고 뒤에 A or B가 있죠. 그렇죠? 3번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가 왕자이든 거지이든 간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가 왕자이든 거지이든지 간에 he must obey the national law죠. 바로 그는 이 국가의 법이죠. 국가의 법에 obey, 복종해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좀 보시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동사 원형이 이렇게, 원래는 이 may 뒤에 있었던 거죠. 이게 튀어나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문제, 그쵸? 예. 무엇이 그 문제이든지 간에, 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은 이것도 좀 헷갈려요. 요게 이제 앞에서 배운 문형이랑 좀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세 가지 문형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변칙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변칙들이 막 나오는 건데 일단 해석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쵸? 예,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밑에 여기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같은 표현인데 문제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do your best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쵸? 예,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8번은요, you must not interfere죠? interfere는 이게 무슨 뜻이죠? 간섭하다죠? 너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 원형이 나왔고,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고 메이가 왔죠. 이 주어가 와신 거예요. 아시겠죠?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까지 같이 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오든지 간에, 즉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you must not interfere.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에 누군가의 집은 is capital. 캐피털이 이게 뭐 수도라는 뜻도 있고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 대문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얘가 그 very important의 뜻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이 누군가의 집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렇죠? 자, 비동사 나왔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place what it may가 나왔는데, 자, 얘도 여러분들이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양보절로 아시면 됩니다. 장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예,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쵸? 누군가가 gets to like it, 그것을 좋아하게 된대요. get to 동사는 get to 동사 원형이나 come to 동사 원형이나 둘다 뜻이 같죠? 뭐뭐 하게 되다죠? 그쵸? 누군가가 그것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쵸? 예,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뭐 한다면, if one lives long in it, 거기에서 오래 산다면, 그쵸? 오래 살면, 그것이 어떤 장소든지는 별 상관없는 거죠? 예, 그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더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die when I may예요. 자,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죠. 예,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자, 나는 원한대요. 뭘 원합니까? 바로 그것이 말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요게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 대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이 말해지기를 원하는데, 즉 나에 대해서 말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 관해서,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관해 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그것은 뭐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죠. 즉 내가 언제나 plucked 했대요. 뽑았대요. 뭘 뽑아요? 엉겅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end 다음에 두 번째 심었죠. 뭘 심었어요? 꽃을 심었죠. 어디에 심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꽃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게 지금 접속사로서 부사절의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어디 어디에 뭐뭐 하는 곳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꽃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곳에 꽃을 심었다는 이 사실. 엉겅퀴를 뽑고 그 사실이 말해지기를 원한대요. 자기에 관해서. 그쵸?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셨죠? 자, 2번입니다. All through the centuries of history죠. 예, 그래서 모든 그 역사의 세기들, 그쵸? 모든 역사의 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worked together예요. 협력했단 얘기죠. 언어라는 것은 발전했습니다. 그쵸? 뭐할수 있도록? So that 주어 can could죠? 인간이 뭐할수 있도록? 그쵸? Talk with, 대화할 수 있도록. 그의 동료와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가 발전했죠. 그리고 try as he may예요. 자, try는 뭔가 노력하는 거죠. 노력할지라도, 애를 쓸지라도, 이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동사 원형, as나 의문사, 주어 may죠. 예.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되셨죠?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my life's journey예요. 나의 인생의 여행이죠. 내 인생의 여행이 비투형법이죠. if절과 함께 쓰이면 뭐뭐 하려면 정도가 됩니다. 자, 내 인생의 여행이 따르려면 뭘 따라가요? 쉬운 길을.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을 따라가려면 나는 어브젝션이 반대죠. 반대를 갖게 되지 않을 거다. 그쵸? 자, 그러나 만약에, 그쵸?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원은 뭐예요? 어려운 길이라면, 그쵸?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여행을 말하는 거죠. 내 삶의 여행이 어려운 길을 따라가려면, 그쵸? Let it be ever so rough니까 그 삶이 좀 뭐랄까 좀 거칠지라도, 그쵸? 그것이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거칠지라도,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부드럽게 할 거래요, 그쵸? 그리고 gain my object죠?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 부분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내 인생의 여정이, 여행이 쉬운 길을 따라간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성공으로 가는 그 쉬운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반대를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만약에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이 어려운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쵸? 아무리 거칠지라도 어려운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그 길을 부드럽게 할 거다. 그쵸? 부드럽게 할 거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 정도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자,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죠?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The companion이죠.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친구입니까? That was so companionable as solitude예요. 고독만큼, 그쵸? Companionable.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볼수 있어요? 사귀기 좋은, 그쵸? 사귀기 좋은, 사귀기 좋은, 너무 사귀기 좋은 그러한 친구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고독만큼 사귀기 좋은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누가 제일 사귀기 좋은 친구다? 고독이 가장 좋은 친구인 거죠. 자, 우리는 for the most part는 뭐예요? 대부분이죠. 우리는 대부분 더 외롭대요. 뭐할 때? 우리가 go abroad죠. 예, 좀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밖에 있을 때더 외롭대요. 언제보다? 우리가 우리의 방 안에 머무를 때보다 밖에 나가서 있을 때, 그쵸? 예, 그때 더 외롭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인데 생각하거나 일하는 한 사람은 언제나 홀로죠. 비록 그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혼자인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혼자입니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측정되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바로 그 수마일의 공간, 그쵸? 수마일의 거리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떤 거리입니까? Intervene 하는 거리죠. Intervene은 뭐예요? 뭐뭐 사이에 있다. 물론 끼어들다의 뜻이 있고, 끼어들다. 그리고 개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뭐 사이에 있다의 뜻도 있어요. 즉, 뭐 사이에 인간과 그의 동료 사이에 있는 그러한 수마일의 거리로는 측정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이.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요 표현을 반드시 익혀 두시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정리했던 그세 가지 형태 말고도 상당히 복잡다단한 형태로 문장 속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도 그냥 양보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